우크라이나 대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최전선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병과 드론이 맹활약을 하고는 있다 해도 지난 두 달간 우크라군이 진격한 거리는 약 16km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장비를 동원해 너비 약 1125km에 달하는 전선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전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듯 대반격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러우전은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서방 고위 관리 4명은 현재 우크라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여러 방어선 중 첫 번째 방어선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대공세 개시 이후 우크라군은 6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의 0.04%, 7월에는 0.01%밖에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러시아의 막강한 방어선 때문입니다. 삼중참호, 대전차호, 대전차 지뢰, 이른바 용의 이빨 탱크 덫에 발목 잡혀 진격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군은 대전차 지뢰를 두 겹으로 포개놓아 한 번만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우크라군의 지뢰 제거 차량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군 장갑차가 지뢰 등 각종 설치물을 피해 천천히 움직인다면 즉시 러시아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의 먹잇감이 돼버리죠. 이에 맞설 공군 전력도 우크라군에겐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 서방 고위 외교관은 우크라군이 전투의 균형을 바꿀 만한 진전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본다고 비관했고, 유럽에서 미국 사령관들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마이크 퀴글리 미 하원의원은 지금이 전쟁 중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마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을이 되면 장마철이 찾아와 비포장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전진을 더 어렵게 만드는 탓인데요. 정치적 이벤트도 변수인데 대표적으로 내년 봄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때까지 우크라군이 전장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미국과 나토의 지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나토 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몇몇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군 수뇌부가 내놓는 대반격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토 양보를 선택지로 두고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도록 우크라이나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퀴글리 의원은 이것이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바라고 우려했습니다.